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늘 첫 유세지인 경기도 의정부를 찾아 강력한 안보 리더십을 부각시켰습니다. 박 후보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교력을 가진 세력이 나라를 맡아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어 강원도 홍천과 원주, 충북 제천 등지를 돌며 민생 공약과 지역 공약을 제시했고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한 유신시대 대표적 저항시인 김재하 씨를 만나 통합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본부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책임 있는 노무현 정권의 2인자가 대선 후보로 나와 안보 얘기를 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문재인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또 우리 기술이 북한에 5년 정도 뒤지는 것에 일조한 분이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기가 막힌다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더 이상 국가안보를 여야 공방에만 맡기지 말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대선 캠프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새정치에 반하는 불법 사찰과 인권 유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